나잘 나오면 올리게 사진 좀 찍어줘. 괜히 막 원산 보는 척. 어색하다. 그럼 무조건 이거. 요즘에 근데 제가 그 인별그램을 시작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사진을 전잘안 남겨 제 전을 저를 잘안 남겼거든요. 그냥 그때 풍경, 내가 바라보는 거, 막 먹은 거막 이런 건 찍어도 저 자체를 잘안 찍었는데, 왜냐면 일할 때 많이 찍으니까 약간 그리고 좀 쑥스러웠거든요. 근데 요즘에 인별그램에 올린다는 그런 핑계로 나 사진 찍어도 이거를 조금 하면서 되게 많이 남기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? 좀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어차피 올릴 데도 없고 뭐 어디 뭐 보여줄 데도 없는데 뭐 그냥 나 혼자 남기려면 내가 봐야지 이런데 요즘엔 나잘 나오면 올리게 사진 좀 찍어줘. 그래서 그때 나를 사진으로 남겨두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막 사진 찍어줘 이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약간 창피했는데 왜 창피한지 몰라요? 왜 창피할까? 왜 창피해요? 여러분들 안 창피해요? 아 나는 뭔가 쑥스러워. 이게 일을 해서 그런가? 내가 막 일로 막 사진 막 이렇게 너무 찍고 그래서 그런가 약간 그. 그리고 이왕 사진을 찍으니까 잘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동생한테 계속 이렇게 찍을 거야. 언니 정말 이렇게 안 그래도 꼬꼬마 이렇게 꼬꼬마처럼 찍을 거야. 사진이라도 어떻게 168처럼 찍어볼 수 없어. 그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좀잘 이렇게 남겨놓은. 아, 여러분 안 창피하구나. 아 쑥스러워요? 아 그래 쑥스럽다는 표현이 맞지. 쑥스러워요. 왜냐면 그래도 되게 예쁜 척하고 찍어야 예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막 괜히 막 원산 보는 척. 약간 좀 뭔가 좀 어색하다. 그럼 무조건 이거. 여러분 알죠? 좀 어색할 땐 이거 하세요. 이렇게 한자 가리고 아니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아니면 막 이런 거 있잖아. 핸드폰 하나 이렇게 이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봐보세요. 응?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넓게 나오잖아요. 반대로 꺾어야 돼요. 이러고 나는 잘못 찍는다고 한다. 이러고 제가 잘못 찍기는 한데 발끝에 맞춰줘야 돼요. 발끝에 맞춰주면 좀 크게 나오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내가 자세가 좀 불편해야 잘 나온다. 쓸 때도 너무 이렇게 꼿꼿하게 쓰지 말고 짝다리를 짚거나 한쪽 다리가 좀 앞으로 나오거나 여러분 다른 많은 셀럽분들의 그 뭐야 인별그램이나 이런 거좀 참고했어요, 저도. 자연스러운 게 최고긴 한데. 목걸이 예쁘죠? 이게 그거예요. 별자리.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자자리. 사자자리밖에 없대요. 뭐. 내 친구 중에 사자자리 한 사람쯤은 있겠지. 아, 여러분도 사자자리 하나 있잖아요. 그, 아, 사자자리 하나래. 사자자리 있으시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샀어요? 제가. 당신을 위해서.